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가 살았던 집들, 가우디가 설계한 집 말고요. 가우디가 살았던 집들, 그리고 가우디가 살았던 그 동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건축가라면 어떤 집에 살까는 늘 궁금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곤 하는데, 가우디의 경우는 자기가 설계한 집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건축가 중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건축가가 뭐 9-to-6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닥 신경을 못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튼 가우디는 남의 사무실에서 도면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군복무도 해야 됐고 이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가우디가 분명히 1874년도 7월 7일날 입대해서 79년도 1월이 되어서야 또르토사의 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비군이라는 건 군대를 끝내고 나서니까 74년부터 79년까지는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뭐 그 공동묘지 계획안 이게 75년도죠. 그리고 78년도에도 가우디가 대학 졸업 작품도 78년도입니다. 실은 이 시기에 군대에 복무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가우디는 몸이 허약해서 군대를 정상 복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어야지 되는 시간에 학교를 충분히 뭐 다니고 이미 제대하기 직전에 건축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상한 일이죠. 여튼 학업을 마친 후, 이 부분은 오늘 잠깐 여기 얘기하려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학업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도심 마리오, 지금 마리오 고띠꼬라고 하는 콜길이라고 하면, 콜길이라고 하면 대성당 서쪽편에 구도심에 예전에 로마 시대의 성벽이 있었을 때 그 안쪽이에요. 아주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라고 알 수 있죠. 콜길 11번지 3층에 살았었고, 얼마 지나잖아 콘셀데생 길 370번지로 이사했는데, 여기는 사무실로만 살았는지 아니면 여기가 그게 주거였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라플스는 쓰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니프다시온 길 339번지 4층 2호에 입주해서 살았고, 1906년도에 구엘공원, 지금 구엘공원이 원래 공원이 아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구엘공원은 원래 가우디가 구엘의 땅, 몬타냐 벨라다, 그러니까 대머리산, 민둥산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몬타냐 벨라다라는 곳에 있었던 구엘의 땅에 가우디가 구엘을 위해서 한 60채의 전원주택단지로 계획됐습니다. 근데 분양이 안 돼서 결국은 가우디가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죠. 가우디가 살았던 지금 까사 무세오 가우디라고 구엘 공원 안에 있었던 집은 가우디가 설계한 집이 아니고요. 가우디의 오른팔이라고 하던 프란세스 베렌게르가 가우디를 위해서 설계를 해준 집이고, 가우디는 그곳에서 1906년부터 살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 집이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카 딸 그리고 아버지 가우디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이 1906년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1912년이 되기 전에 두 명의 가족, 그러니까 조카 딸과 아버지 모두 이 집에서 살 때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고, 까사무세오 가우디는 가우디가 설계한 집은 아니에요. 이 집을 보고 가우디 스타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프란세스코 베렌게르라고 가우디와 같이 일하던 건축가, 가우디를 도와 일하던, 고향에서부터 친구였던 가우디랑 아주 가까운 건축가의 작업입니다. 거기 베렌게르 설계한 집에서 아버지가 100세에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가우디 본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당시로서는 뭐 자동차나 전차나 뭐 이런 교통이 우리 개발도상국 그런 거면 상상할 수 있듯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했었던 거, 체계적이지 않고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뭐 저는 늘 뭔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답답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아서 뭔가 좀 변화를 놓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가우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우디의 변화하고 움직이고 생생한 이런 생명력 같은 것 딱 고정되어 있는 화면보다는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네. 연휴 끝났네요. 그러면 다들 생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